주역 김태룡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의 한골 이 어시스트를 하셨습니다. 특별히 오늘 경기 전에 뭐 꿈을 잘 꾸셨다든지 특별히 드신 음식 같은 거 있으세요? 글쎄요,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왔어요. 저기 운동장 뒤쪽에 있는 낙하에서 몰래 좀 잠을 잤는데 이상하게 자고 나니까 좀 깨어나더라고요. 평소보다 예, 네, 잠을 잘 잔 게 좀 그래도 평소보다 몸 좀 가볍지 않았나. 아, 남몰래 잤던 꿈맛, 꿀맛 같은 잠이 오늘 한 골 이었을 때 정말 보탬이 되었군요. 그러면 골을 기록한 후에 마치게 그 상의를 살짝 올리는 세리머니를 하셨는데 세리머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? 사실 한 세 경기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건데 저희가 제가 골을 좀 넣었거든요. 그랬었는데 내용이 아버지 사랑해요라는 건데 사실 아버지가 참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내일 15일 날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. 그래갖고 뭐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드리려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. 그럼 우리 김태룡 선수의 아버님이 15일 날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. 축구팬 여러분 함께 쾌유를 빌어주시고요. 오늘 멋진 골, 멋진 어시스트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축구팬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? 네, 뭐 한 줄 이제 휴식기 갖고 또 이제 다음 3라운드가 또 강승과 경기가 또 남아있으니까요. 그때는 원정을 가지만 또 앞으로 경기에서도 더 많이 찾아주시고 한 주 동안 잘 준비해서 감독 선생님이랑 다 같이 잘 준비해서 더 좋은 경기, 승점 많이 쌓는 경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멋진 모습 계속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부천FC 199팀의 박영수 코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치님 일단 승리 축하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다른 경기에 비해 또 많은 골이 터졌습니다. 특별히 선수들에게 지시한 공격 작전 같은 거 있으십니까? 일단은 골이 사이드로 나가가지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그런 빠른 패스하고 크로스를 많이 요구를 했고요. 선수들이 잘 따라줘가지고 대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후반기에 우리 부천FC 199팀의 목표가 있다면? 욕심이겠지만 10승 이상 해서 저 우리 헤르메스 그리고 부천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FA컵을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우리 코치님의 아름대로 부천FC 199팀이 후반기에 10승을 꼭 거둬서 FA컵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상으로 승리의 주역 김태룡 선수와 박영수 코치님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